제가 지겹도록 말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을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운동 초기에는 점진적 과부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중량 체크를 하며 2.5kg, 5kg씩 중량 과부하가 수월하더니 생각보다 정체기는 빠르게 찾아옵니다. 이 정체기의 원인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냥 무게를 올렸더니 무거워서, 이 경우는 충분한 영양과 수면 또는 디로딩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어느 순간 정체의 벽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라는 대로 하질 않아서입니다. 이번 영상을 곱씹어 보신다면 현재의 중량이 생각보다 가볍게 들어올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근비대 운동, 근지구력 운동. 반복 횟수는 평균적으로 근력 운동은 1회부터 5회 정도가 되고 근비대 운동은 6회부터 20회까지. 그리고 얘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치워버리겠습니다. 자, 각각의 휴식 시간은 근력 운동일 경우 신체의 강력한 에너지원인 ATP라고 불리는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기 위해 3분에서 5분의 휴식을 취합니다. 간혹 어떤 운동 프로그램 5분보다 길게 쉬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비대 운동은 근육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분비를 위해 60초에서 90초 정도로, 근력 운동과는 비교적 짧은 휴식으로 근육의 높은 장력으로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휴식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롱리프트 5x5와 같은 루틴은 엄청 쉬웠다면 1분 30초 휴식이지만 보통 3분의 휴식과 5회의 반복을 실패했다면 5분의 휴식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사실 5회를 채웠더라도 완벽한 가동 범위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5분의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건 실패예요, 실패. 운동하다 말고 터무니없이 긴 5분, 300초의 긴 시간 동안 휴식하더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몇 가지의 논문에서도 긴 휴식 시간의 효과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결과적으로도 긴 휴식 시간에 대한 운동 효과가 더 좋으며 그 이유로는 정말 단순합니다. 짧은 휴식으로부터 피로가 축적되고 그로 인해 들어올리는 반복 횟수가 제한되고 이는 목표 근육에 가는 자극이 줄어든 것이고 결국 더 안 쉬어서 근육의 성장은 지체됩니다. 근비대 운동 역시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높은 근육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 첫 세트에서 근육에 가했던 힘을 생성하기 위해 90초 또는 그 이상의 휴식 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0초, 그보다 짧은 휴식 시간은 근육에 충분한 힘을 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드롭 세트나 슈퍼 세트와 같은 운동 기법들은 중량을 내리는 시점에만 또는 운동을 변경하는 시점에만 짧게 휴식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세트가 끝나면 드롭 세트 같은 경우 3분까지의 긴 휴식 시간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휴식 시간을 아주 후하게 쳐줍니다. 이건 수행자가 불쌍해서 걱정돼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찝찝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렉 같은 거 붙잡고 그 앞에서 5분간 어정쩡대고 있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